자, 병을 팔아서 2,100원을 얻었고요. 야채 가게를 가려고 합니다. 병을 팔고 장을 봤습니다. 수육을 하려고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샀고요. 이게 9천 얼마였어요. 만 원이 좀 안 됐고 대파랑 양파랑 마늘 이것도 1,000원어치예요. 마늘, 된장, 후추, 통후추. 자, 이거 월계수 잎이에요. 설탕, 간장, 미림. 자, 고기 들어갑니다. 자, 양파도 들어갑니다. 자, 대파도 들어갑니다. 자, 마늘도 들어갑니다. 자, 수육이 익어가는 동안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예, 바로 파란존, 파란만장 미스터존 1,000만원 만들기. 드디어 1,000만원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아, 예, 제가 여기 이제 서울에 이사 온 지 지금 10개월 하고도 11일째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현재 저의 총 재산이 1,127만 3,502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한번 총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10개월 동안 총 수입은 2,280만 5,591원입니다. 예, 일단 유튜브 수입이 가장 많네요. 그래도 유튜버니까 다행히 그래도 예, 체면은 살렸다. 62% 유튜브 수익인데,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쑥날쑥한 편인데 130, 160, 170, 뭐 다시 96만원이 됐다가 100만원, 150, 100만원, 180, 뭐 170, 120 이런 식으로 200을 한번 치나 했는데 200까지는 못 치고 쭉 다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번 달도 1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다음 달은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난 10개월간의 유튜브 수익은 1,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이 있는데, 부수입 같은 경우 417만 9천원인데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요거 덕분에 1,000만원을 가뿐히 넘겼고, 쿠팡 파트너라든지 뭐 세금 환급, 중고 판매, 관악구 재난지원금 5만원도 있네요. 작년 12월에 AI 영상 수집이라고 해서 제 영상들을 AI 학습용으로 좀 가져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거의 150만원 가까이. 그래서 부수입이 요정도 4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후원, 요 후원은 이제 슈퍼챗이나 멤버십 말고 따로 투네이션이나 제 개인 계좌로 후원을 해주신 금액들, 이거 꽤 됩니다. 예, 생각보다 꽤 되죠. 247만원. 전체 수입의 10%가 후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배달 수익인데, 배달 수익 같은 경우는 뭐 90만원 정도 되네요. 시작 자금은 여기 이사 왔을 때부터 들고 있던 돈이고요. 58만원. 이제 지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출. 사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주거 통신이랑 식비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월세가 329만원이 나왔네요, 총. 이게 원래 33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은 만원을 덜 냈어요. 제가 그 개미가 나와가지고 집에 개미약을 산다고 만원짜리를 제가 사고 월세에서 까서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신비가 55만 5,790원이 나왔네요. 저는 이제 핸드폰 요금은 1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인터넷 요금이 꽤 비싸요. 38,500원. 제일 빠른 거. 전기세랑 가스비 이렇게 두 가지 공과금이 나가고 있고 총 10달 동안 45만 4천원 나왔네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4~5만원 정도. 식비 같은 경우는 352만원이 나왔습니다. 10달이니까 10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 식비로 사용을 했네요. 예. 뭐 저는 거의 다 만들어 먹거든요. 배달 한 번 시켜 먹었고 여태까지 뭐 누가 놀러 와서 배달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먹었어도 내 돈 주고 배달 시킨 거는 딱 한 번인데 10달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도 식비가
35만원 나와요.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간식 같은 거는 많이 안 먹는 편이고 주로 과일을 먹는데 제철 과일을 주스용으로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싸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위주로 좀 사서 먹으면 과일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고 허리띠 졸라 매고 막 아우 막 먹고 싶은데 참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먹을 거 다 잘 먹고 사는데 예. 문화생활이 이제 그 다음인데 문화생활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요거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제가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해야 되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장비들 좀 사고 저는 딱히 다른 뭐 취미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 여행인데 결국 이 자전거 여행이 일이면서 취미이면서 여행도 되고 운동도 되고 웬만한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게 자전거 여행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의 최고의 장점은 그 취미를 즐긴다고 돈이 따로 더 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먹는 거 세 끼 먹으면 그게 그 취미를 즐기는 지출이고 그러니까 그 별도로 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생활할 때 쓰는 돈을 그냥 쓰는 것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 장비를 사는 데는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죠. 무슨 취미를 즐기든. 그 다음은 이제 생활용품 뭐 소모죠. 자파 소모. 자잘한 물건들이랑 다이소에서 사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개인보험이 33,000원 정도 나가고 건강보험료가 16,000원 최저죠. 최저. 그리고 업무 요거는 이제 뭐 촬영 장비 미러리스 카메라 수리한 거 뭐 이런 거 있네요. 네, 옷 사는데 66,000원 썼네요. 10달 동안. 패션 자파는 이제 안경이 이게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안경을 좀 비싼 걸 30만원짜리 예. 경조사비 뭐 10만원 교통비가 63,000원 저는 이제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니까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난 10개월 11일 동안 1,153만 2,089원의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볼게요. 이게 316일이거든요 하루에 36,493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하루에 36,500원 정도면은 먹고 살만하다. 제가 뭐 지난 10개월 동안 막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 먹을 거 다 먹고 예. 따뜻하게 난방 다 하고 더우면 에어컨 빵빵 키고 컴퓨터 하루 종일 켜고 뭐 볼 거 다 찾아보고 재밌는 거 게임하고 편하게 잘 살았어요. 예. 뭐 딱히 사는데 불편함이나 불행한 느낌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이건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만족도를 위해서는 5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루에 어떤 사람은 8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막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6,500원이면 행복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이 없구나. 현재로서 혼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10년 전에 혼자 자취를 할 때는 절대 이 돈으로는 그런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택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버는 액수를 늘린 게 아니고 저는 만족하는 액수를 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자 분모를 늘린 게 아니고 이제 분자를 줄여서 행복도라는 부분을 더 크게 만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파란만장 미소존 1,000만 원 만들기 달성을 하였고요. 이 돈은 결국 제가 모으는 거는 내년부터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중인데 일단 1,000만 원은 장비를 사는데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1,000만 원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는 파란만장 미스터존 1,000만 원 막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육 완성됐고요. 엊그저께인가 예, 갑오징어가 10,000원에 4마리가 들어있어서 라면 하나 넣어서 끓여봤고요. 그리고 오늘 술은 예, 일품 진로 선물로 받은 지 한 몇 달 됐는데 아 고이고이 간직해놨습니다. 예, 1,000만 원 달성하면 먹으려고 드디어 까네요. 크, 뚜껑 죽이네요. 받으시오. 이거는 25도네요. 오, 도수 높아. 향이 향긋한 향이 납니다. 비싼 술이야.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 일치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지난 10달 동안 돈 모으느라 수고 조금 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짠! 아, 이거 세다. 뭐 향긋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25도짜리 술 맛이네요, 딱. 라면을 먼저 먹게 되네. 고기가 아니라 신라면인데 오징어 향이 은은하게 나서 오짬 느낌이 나네요. 여기는 지금
비계가 아주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좀 섞어 먹어야 되거든요. 잘 섞어서. 자, 요런 식으로 비계를 샌드위치처럼 싸가지고 매콤한 새우젓. 확실히 수육은 이 비계가 좀 있어야 돼요. 비계가 있으니까 부드럽고 맛있다. 아무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와서 독립을 해서 잘 먹고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돈 때문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36,500원이면 충분한데? 약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에 어떤 자신감이 붙고, 뭘 해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 겁이 안 나,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시대가 결국 돈 때문에 무력해지는 건데, 그 돈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놀아야죠. 더 잘 놀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재밌는 영상으로 또 보답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